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탄소 없는 섬을 만들어가는 제주.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는 매년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엑스포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기업과 지자체, 대학들이 참가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미래 친환경차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50여 개 국가가 새로 3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우리 비전을 선포한 지 5월 2일 날로 딱 10주년입니다. 우리 200여 년 동안 전기차의 대중화의 역사를 쓰지 못했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에서 200여 년 동안 대중화의 역사를 지금 제주가 쓰고 있지 않는가. 엑스포 기간 제주 혁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사업을 설명하는 부스를 찾았는데요. 제주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주행 셔틀과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쪽이 교통이 취약하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랑 또 몇 가지 서비스들을 카시어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모르고 있던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 홈디랩이 무엇인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같은 데에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 마을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서 맵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편이셨어요. 제주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은 제주혁신도시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 1위로 꼽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해 해결책 발굴에 나섰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차,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안에 이동수단들을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범 단계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이동수단을 체험해보고 설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디랩이 함께 가자라는 그런 리빙랩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죠. 시민이나 그곳에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인데 그 주민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 곳곳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생활에 기술을 접목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빌리티의 혁신도 그 중 하나인데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 혁신도시의 스마트한 미래를 만나봅니다. 제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가는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한 이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차량과 주요 센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주국제공항과 렌터카 스테이션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쌓고 지금은 서귀포 제주혁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 오는 이제 자율주행 옵션이라고 해서 뭐 차선 유지를 한다거나 앞차 간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식의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최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 ADAS라고 하는 이제 기술로서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이제 차량 판매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이제 첨단 IT 기업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그 서귀포 혁신 도시에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형태의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 기간에는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요. 제주 혁신도시의 취약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네, 서귀포 혁신도시는 다른 시내권하고 달라서 이 대중교통의 그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편의성이 낮아가지고 이 자가 차량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 모빌리티 도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서귀포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제주 혁신도시. 혁신도시권 내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유노선,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너무 편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그 과제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승차감이 아니라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나를 좀 점검을 했었는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점검도 되게 반응 속도도 빨랐고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그 반응 속도도 속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정말로 하루빨리 보급이 되면은 뭐 어린이를 포함해서 뭐 노인들 그리고 우리 청년 계층들 모든 계층에게 저기 보급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들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택시보다 느릴 수도 있고 또 이동수단으로서도 아직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적인 실증 그리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며 서비스의 질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류장이 있는 이제 여러 개 정류장을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순환형 셔틀 서비스로 지금 약간 버스 같이 이제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혁신도시 지역 1.5 제곱킬로미터 이내에서 호출을 해서 내가 원하는 출발지와 원하는 목적지를 정하면은 거기에 맞게 차량이 이동해서 데려다 주는 형태, 자유 노선형 형태로 서비스를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개입 없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보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 소유를 줄이고 공유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특히 제주는 관광객들 중에 상당수가 렌터카를 빌려 이동하는 만큼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심하고 사고율도 높습니다. 이런 차량 과밀로 인한 교통 문제에 자율주행차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은 그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이동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의 제약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고도 다양한 이제 이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형태의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차 공공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의 소유보다는 공유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세종시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이동수단이 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도심 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원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공원 안에 이제 내부 셔틀 개념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정류장 안에서 시민들을 탑승 및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세종시 중앙공원 일대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따라 운행합니다. 특이하게 내부에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안전요원이 탑승해 컴퓨터로 운행 경로와 속도, 장애물 식별 기능 등을 제어합니다. 이 차는 순수 전기차고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이제 핸들이 없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 차는 앞에만 조향이 가능하지만 이 차는 앞뒤 조향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는 좀 좁은 구역을 좀 용이하게 돌 수 있는 그런 특징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셔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다인승 셔틀을 만들어서 그 밖에 이제 실도로 및 주행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최고 시속은 30km. 공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야생 동물 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해 최고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을 거치고 나면 일반 도로를 달리며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할 날이 다가오고 보입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정말 택시보다도 편하고 내 차보다 편하게 갔다 온 것 같고요. 정말 안정적이고 여러 군데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갔다 왔고 뭐 편안하게 정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서귀포의 제주혁신도시에서 주민들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도시 내의 교통 문제와 불편 사항의 원인을 알아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혼디랩 소통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 혼디랩의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주식회사 제주스퀘어 대표 김나솔. 앞으로 위원들은 제주 혁신 도시 내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대륜동민 모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교통 편의성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소통위원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식이 끝나고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는 자율주행차 시승식이 마련됐습니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제주 혁신 도시 내 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작합니다. 네, 현재 자율주행 진입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필요하면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것을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수동주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돌고 있는 노선이 고정 노선일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그 활용하기에 상당히 그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당시 우려했던 그건 달리 이렇게 그 안전하게 이렇게 정해진 주행 코스를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의 교통 문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을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워크숍이 이루어졌는데요. 혼디랩 기획 리빙랩 첫 번째 세션이고요. 오늘 진행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통근하시는 여러분들의 교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들어보고 문제를 정의해서 추후 저희 제주 혁신도시 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조금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제주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평소 어떤 점들이 불편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본인이 여기 와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이 굉장히 부족하고 네. 당연히 택시 같은 건 진짜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고 싶은데 대중교통이 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차를 타고 다니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길가에 잠깐 대거나 불법 주차를 저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산에 살다가 왔는데 거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택시는 항상 길에 있었었는데 여기는 불러도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거 핵심 도시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회사에 계신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저희 혁신 도시 링크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디랩 기획 리빙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지도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혼디랩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달을 해서 기존에 제공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혁신도시의 교통과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되는데요. 모빌리티 관련 기술 보유 기업들에게 공모전 내용을 소개하고 교통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연구해 이러한 스마트 허브는 스테이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충전, 그리고 환승 등 다양한 서비스와 체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운송 수단을 뜻하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주 혁신 도시에서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기 스쿠터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허브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현재 그 미래 모빌리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이제 심화 발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새로운 모빌리티인 그 UAM 같은 이런 형태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 트램 같은 것들이 도입되는 논의들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주 혁신 도시에서 편리하게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허브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는 스마트 허브가 지금 현재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여기 일대 그 시민들의 어떤 이동 순환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외에는 별로 다른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각 그 가까운 곳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하고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허브가 마련되면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어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제주는 스마트 시티와 탄소 없는 섬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등을 통해 도내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바이 제주 계획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탄소 중립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 그리드 등 저탄소 녹색 산업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시티가 도시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어떤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뭐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거점형이 있을 테고 또 생활 그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이 있을 테고 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이런 목표에 부합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스마트 허브라는 거점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허브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체 전 지구의 탄소 중립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출퇴근 시간의 교통 체증 문제입니다. 국내 스마트 시티의 대표 주자인 세종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세종시는 생활권 안에서 공유차와 퍼스널 모빌리티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왔는데요. 정부 세종청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 자전거가 대표적입니다. 200m에 300m 사이에 정류장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에 지도상으로 이제 자전거가 그 장소에 몇 대가 그 비치되어 있는지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이 또 어디에 또 이제 반납할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편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된 세종시에서는 공영 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어울링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시민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세종시의 대표적인 개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3월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뉴 어울링이 보급된 이후 편리한 대여 만납 시스템으로 이용 건수 및 만족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시는 매년 어울링 자전거를 추가 도입 중이며 생활권 곳곳에 대여소를 구축하여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영 자전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주차 비용을 절감하고 이동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현장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해 자전거를 재배치하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동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적정 보유 대수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 수요를 예측하는 태블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은 급격한 도시화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시민들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먼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인데요. 부천시에서 개발한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시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점차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면 도시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네, 보통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전동킥보드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부천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보행자 안전 기술 개발 혹은 특정 구역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속도가 저감되는 기술, 또 실시간으로 장애물들을 감지해서 속도가 저감되는 기술 등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이 노란 차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차인데요. 부천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교통난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위글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 시민이시라면 누구라도 부천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해 차량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한 간편 이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차는 노란 색깔의 전용 주차면에 주차가 되어 있어 찾기도 쉬운데요. 예약과 반납도 부천시 스마트시티 패스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공유차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차량 정보와 함께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행요금은 실제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타 서비스 대비 20%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만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가 없어도 그 차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같이 그 청년들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가 되고요. 공유차는 전용 앱을 통해 전용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공영 주차장마다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어 편리하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용이합니다. 이렇게 부천시의 공유차는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유를 통하여 주차 공급을 늘리고 공유 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를 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마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부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패스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갈 예정입니다. 앱으로 대중교통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패스 앱에 등록한 알뜰 교통카드 사용으로 최대 70%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로 발빠르게 도약하고 있을 때 제주에서도 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제주혁신도시와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빌리티 체험 시승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아직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자율주행 차도 타보고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의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들을 체험해보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승식의 개요는 혁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그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먼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 개선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시승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자율주행차 체험 부스인데요. 엄마, 아빠 전화번호 둘 중에 하나 적어주세요. 돌발 상황을 위해서 있을 뿐이지. 운전하지 않아요. 자동차가 운전하는 겁니다. 끝나고 내려. 난생 처음으로 타보게 될 자율주행차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생긴 건 보통 차와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안전 요원이 핸들에서 손을 뗍니다. 차가 이제 혼자 알아서 가는 거야. 신기하지? 스스로 움직이며 달리는 차량이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주는 인구 대비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자가용이 없으면 더욱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을 통해 도내 유망 기업들은 기술을 실증하고 서귀포 시민들은 가장 먼저 미래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자율주행차가 일상이 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겠죠. 차가 막 혼자 가죠. 와, 차가 막 혼자 갔어. 차가 혼자 갔지. 혼자 간 거. 혼자 간 거 같지. 아저씨가 신기하지. 네.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자. 알았지? 네. 그래. 신기해.
신기했어요. 어, 뭐가 신기했어요? 운전 안 해도 차가 그냥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차도 신기하고 차가 혼자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거 보니까 저도 막 흥분되고 저도 이제 그런 차를 뭐 앞으로 이제 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이제 우리 아들이 나중에는 그런 차를 또 타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를 타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좀 신기했고요. 여기 만약에 진짜 저런 차들 돌아다닌다고 하면 한번 이용해보고 싶긴 해요. 괜찮게 좀 속도도 괜찮아 되고 좋네요. 예. 안전성도 있는 걸 안고. 예. 이곳은 전기 스쿠터 체험 부스입니다. 마침 한 체험객이 시승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드 스탠드를 올리십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동이 이제 걸리고요. 처음 모드는 파킹 모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배터리량이고, 이건 주행했던 거리고, 이거는 시간. 네. 에코 모드는 최대 시속 30km까지 주행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최대 시속 50km. 악셀을 당길 때 살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자식이라서 예, 살살 돌려야 됩니다. 미세하게. 예. 드디어 전기 스쿠터가 출발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스쿠터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걷기에는 너무 멀고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 안 되는 거리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제격입니다. 처음 타봤는데 무서워요.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했는데 속도 내니까 훨씬 더 약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네요. 다른 한쪽에선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죠. 소비자가 뭐 편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활용 거기 운송수단이 많은 거는 뭐 시민들한테 편리한 거죠. 제주에서는 이렇게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실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런 이동수단들이 실제 교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을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모빌리티의 위치와 배차, 운행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는 관제 센터를 구축하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통합 교통 운영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란 3차원의 가상 공간에 실제 세계의 사물 또는 시스템의 쌍둥이를 구현하고 분석 대상에 대한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는 제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와 같은 디지털 트윈을 가상세계에 구축을 하여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험을 해보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서비스 시에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제주혁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초정밀 지도를 만들어 모빌리티를 관제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LX에서는 공공마스 관제센터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치 기반의 자율주행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행하는 작업은 그 중에 좀 더 정확하고 고정밀의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지금 드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초정밀 지도는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시간 경로를 판단할 때 초정밀 지도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차선 정보와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한 측위 정보를 비롯해 신호등과 가드레일, 그리고 주변 사물까지 모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정밀 지도는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에게는 필수 요소입니다. 초정밀 지도는 이제 자율차나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날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 초정밀 지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초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나 모빌리티들이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여부까지 정확히 확인 가능할 만큼 정밀하다고 합니다. 또 관제센터에서 모빌리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이 초정밀 지도를 이용해 가상 공간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통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시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실제 도시의 도로들을 소프트웨어 상에 정교하게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교통 운영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세상에 접목하기 전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혁신도시 내에서는 고정노선과 자유노선형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율주행차를 타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앱을 깔고 탑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탑승자 정보 등록 신청, 이름에 내 답변에 어머님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이렇게. 그런 것만 간략하게 쓰시기만 하면 되고 자율주행 관련 업종에 종사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제출을 끝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바로 문자가 오십니다, 어머님. 다시 또 쓰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 그다음 정확한 시간. 그게 자유노선형의 그 실시간 맞춤 자유노선형의. 저희도 좀 걱정스러워 했는데요. 회장님 말씀 드리니까 좀 안정성도 있을 것 같고. 예,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안전성도 이제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활성화된다면 우리 노인네들도 많이 이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예약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돕습니다. 자유노선은 여기 서귀포 전역이 다 가능합니까?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시고요. 네. 이거 호출하시는 분이 그 출발지랑 목적지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이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어느덧 도착지로 설정한 마트에 다다랐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평소 오기에 불편한 거리였지만 자율주행차 덕분에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모빌리티 이용자를 만나봤는데요. 제외 동포재단에서 일하는 재중 씨는 외근을 가기 위해 근처에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공유 전기차를 검색해 곧바로 예약을 마쳤습니다. 제주 혁신도시에서는 9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전기차가 시범 운영 중인데요. 스마트폰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앱으로 쉽게 예약 차량을 확인하고 차 키가 없어도 차문을 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최대 2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 출퇴근용이나 가까운 거리로 업무를 보러 갈 때도 유용합니다. 저희가 공유 차량 쓰기 시작한 거는 회사 업무 볼 때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가족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렌트카 대신해서 공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교통이 조금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공유 차량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공유차는 아직은 자차 구입이 힘든 젊은 층이나
제주로 이전한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지역 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지역민들에게도 참 유용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기 공유차가 더 많아지면 도심의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공해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편하고요. 일단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이용할 거고요. 다음번에 가족 내려올 때에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제주 혁신도시의 교통 취약점이나 교통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1인당 차량 보유 비율이 높은 그 지자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도심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굉장히 교통 혼잡이라든지 또 특히 주차 문제, 관광지에서의 교통 사고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유 경제가 활성화돼서 자기 차량을 줄이는 게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만나보기 위해 제주 혁신도시에 마련된 스마트 허브를 찾았습니다. 한 이용자가 스마트 허브에 안내된 이용앱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합니다. 특별히 이용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곧바로 모빌리티 이용도 가능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동 킥보드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 방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시켜줍니다.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을 위해 함께 제공되는 헬멧도 착용해주는데요. 이용자에게 오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공연 보러 왔는데 주변에 차를 이용할 거리가 없어서 우연히 이 스마트 허브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이마트까지 이거 타고 이동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단거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대여업으로 변화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공유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교통수단으로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트에 도착한 현준 씨는 근처 대여소를 찾았습니다. 반납도 QR코드를 이용해 손쉽게 진행했는데요. 운행을 종료합니다. 반납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용을 해봤는데 정말 편리하고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수월하게 온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른 스마트 모빌리티인 전기 스쿠터 이용자를 만나봤습니다. 이분은 제주로 여행을 온 관광객인데요. 오늘은 렌터카가 아닌 다른 이동수단으로 제주를 여행하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서귀포에 여행을 왔는데 좀 더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공유 교통 그 대여 서비스가 있어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왔습니다. 길찾기에 활용할 스마트폰을 스쿠터에 단단히 고정하고 안전하게 헬멧도 착용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호 씨의 스쿠터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전기 스쿠터는 자전거처럼 힘을 들이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고 바람을 가르며 타는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앞으로 제주 혁신도시 인근 관광지를 순환하는 전기 렌터카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스테이션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호 씨의 오늘 여행 어땠을까요? 네, 확실히 이렇게
그 스쿠터를 타고 여행을 하니까 대중교통으로 못 갔던 곳들 구석구석 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사용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안 가본 곳, 사람들이 그 많이 안 가본 곳 이렇게 구석구석 여행하는 것이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런 여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마트에서 장보기를 마친 어르신들이 다시 자율주행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타본 느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택시 이렇게 콜 부르는 것보다는 더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자율주행차 덕분에 운전 부담 없이 쉽게 마트도 가고 어르신들의 생활도 더욱 편리해질 것 같네요. 차가 혹시 이제 아저씨가 타고 가고 없을 때나 급하게 이제 어디 갈 때 그럴 때 이용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이 노인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이 혁신도시가 너무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미래의 도시에서는 자동차와 대중교통 외에도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공유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도시의 일상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게 될 다양한 모빌리티를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